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안 전하지 않고 또 이번에 전하게 되니까 참 오랜만에 서는 것 같은 마음입니다.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노력한 결과가 바로 나오기를 바라죠. 그런데 생각보다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노력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더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들은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청년이 하나님을 믿고 공예배를 잘 섬기면서 시험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열심히 준비했을 때는 그 해마다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섬김을 중단하고 공부했을 때 시험에 합격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청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공예배를 섬기는 것, 그리고 또한 섬기는 자리, 자신이 맡은 찬양팀의 자리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섬깁니다. 그리고 공부합니다. 다른 수험생들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적다고 여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생각해서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합니다. 그 결과 그 해에 합격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며 공부하는데 어떤 이는 합격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낙방을 허락해 주시는 일,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공부할 때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합격의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조심스럽게 내 안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노력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80% 노력하면서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120%의 결과를 요구할 때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섬긴 그 섬김의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공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섬기고 다른 봉사를 통해서 그 시간들을 내가 주께 드렸으니 그만큼 공부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더해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한 것에서만 문제가 나오거나 그래서 합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진 그 열매들을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고백하며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높이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주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애쓰고 더 노력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걸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내가 주께 드린 시간을 주께서 아시고 주께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 우리 가운데 은연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종려주일 때 백성들의 환호를 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서 하룻밤을 머물시고 또다시 들어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때입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기름진 땅을 일구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짤 수 있는 기계들을 또 놔두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나서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주고 자신은 주인은 멀리 떠났다 라고 말합니다. 멀리 떠났다라는 것은 포도원에 대해서 일체 관여를 하지 않는 상황을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포도원에 대해서 농부들이 모두 맡았다라는 겁니다.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농부들은 주인이 떠났다라는 사실을 합니다. 멀리 떠났다는 사실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대해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좋을 대로 관리하는 것이죠. 대충 일해도 급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에 대해 조치는 하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이 대충 좋은 나무가 심겨졌으니 잘 나오겠지라는 그 마음으로 안일하게 포도원을 가꾸는 것이죠.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포도원을 가꾸지 않으니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으니 주인에게 드릴 좋은 열매 또한 없었습니다. 주인은 이제 포도원 농부들에게 소출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종들을 농부들은 때리거나 죽입니다. 주인도 다시 많은 종들을 보내서 소출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종들은 죽이고 또 농부들은 때리고 그렇게 쫓아버립니다. 주인이 이제 생각하죠.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이니까 잘 대하고 소출을 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이제는 주인의 아들이 포도원에 가서 소출을 요구하는 그때에 농부들은 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그 포도원을 자신이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이 멀리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관여하지 않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의 상속을 자신들이 받을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그 포도원 농부들을 다 죽이고 열매를 낼 수 있는 농부들에게 다시 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붙잡지 못하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을 포도원 농부로 비유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를 죽이고 어떤 사람들에게 맡긴다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를 제때 바칠 자에게 맡긴다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21장 43절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를 맺는 자에게 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포도원 농부가 열매를 제때 바치지 않은 이유는 주님께 바칠 포도원의 열매, 좋은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쁜 열매만 가득했던 것이죠. 그러면 왜 포도원의 농부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주인이 멀리 떠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되는 말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해석한 대로 자신 입맛대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그냥 두어도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에게 뇌물을 받고 그들이 재물을 팔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할 때에도 자신에게 돈을 바치고 뇌물을 주는 자들의 판결을 더 유리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 관여도 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르쳤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들 가운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셔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회개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세례요한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 말씀 듣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찔림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농부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꾸짖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열매 없는 삶, 열매 없는 일, 그것을 꾸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포도원 주인이 멀리 나가 있고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자신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라는 생각, 관리자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것이죠. 포도원의 주인은 그 포도원에 고용했을 때 농부를 고용했습니다. 농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땀 흘리면서 밭을 일구고 포도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면서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농부로 고용됐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않은 것이죠. 포도원이 정권을 맡겨졌기 때문에 자신 농부가 아니라 그냥 포도원의 주인처럼 관리자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포도원에 좋은 열매, 좋은 포도나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은 포도원의 농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이죠. 태양볕 밑에서 일해야 되고 태양볕 밑에서 수고해야 되며 이 수고가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급여가 제때 나왔기 때문에 이들은 농부로서의 인식하지 않고 그냥 관리자처럼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주인에게 드릴 열매가 제때 맺히지 않았던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을 섬기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을 지배하는 자라고 인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세우셨는데 그들은 스스로 주인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망각했습니다. 백성들이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섬겨야 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권력을 쥐고 있고 모든 것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뇌물을 받고 자신이 좋을 대로 일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 가운데 잘못된 삶의 태도들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말에 혹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만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부리고 아버지께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의 삶을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에 동참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따라가는 삶 힘들다며 외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는 것 모든 것을 원한 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 채워달라고 했습니까? 40일을 금식하고 사단에게 시험 받았을 때 돌이 떡덩이 되라고 할 때 그것을 요청했습니까? 내가 성전 밑에 떨어질 때 주님 나를 바쳐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사단이 내게 모든 것 내게 전하면 모든 권세를 준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절하면서 그 권세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니 나는 순종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자신이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말하는 것만 순종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나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용돈, 바라는 것, 전능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만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수고하고 애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팽겨쳐 놓고 내가 작게 행한 것에 대해서 크게 보답해 주길 바라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채워주세요라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포도원의 농부와 똑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꾸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뭐로 불렀니?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지 않았니? 그런데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수고해야 될 것들 외면하고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만을 누리고 살고 싶어 하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힘들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고생스럽다고 얘기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포도 농부를 고용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고용했습니까? 포도 농부에게 고용하면서 너 이 밭 일구고 울타리 치고 포도즙 네가 알아서 잘 짜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포도원을 미리 일구셨습니다. 좋은 땅을 개간하셨고 그리고 울타리를 세워서 다른 짐승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좋은 포도 열매가 맺었을 때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최상의 포도즙들을 다 구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모든 걸 구비해 놓고 농부들에게 말하길 이제는 가지치기하고 거름주고 땅뺨 밑에서 이것들을 관리만 하면 돼, 수고하면 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힘들게만 여겨지는 것은 막연하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결코 힘든 것만이 아니라 영광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영광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에 대해서 고통과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좀 더 수고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영광, 그 기쁨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힘들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미 다 보여주셨고 사랑을 베푸셨으며 섬김의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힘들어합니다. 무섭게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춧돌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 21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아멘. 이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지.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퉁이 돌이 될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머릿돌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건축하고 나면 거기에다가 중공이라든지 착공이를 써서 마치 현판처럼 붙여놓는 게 머릿돌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셨던 그 상태의 머릿돌은 무엇이냐면 기초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둥을 받치는 그 주춧돌이 머릿돌입니다. 그 머릿돌을 세워놓고 거기 위에 기둥을 세움으로써 그 집에 있는 모든 구조물들을 지탱하고 받치는 게 그게 머릿돌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계시면서 기둥을 받치며 모든 집의 무게를 감당하시는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건물의 가장 화려한 곳에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주님께서 사람들의 발에 치기도 하고 가장 많은 무게를 감당해야 될 모퉁이돌, 주춧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모퉁이돌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외면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힘든 그 자리 가운데서도 든든히 받치고 지탱하며 여러분 저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내 삶을 지탱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가장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떠받쳐 주시면서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주춧돌의 자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지탱하시면서 바치고 떠받들어 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삶의 본이 되어주사 모퉁이돌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퉁이돌이 되어주신 주님을 외면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모른 척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부서진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1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들이 버린 돌 모퉁이돌이 되었어. 그런데 너희들이 끝까지 주를 그리스도라 영접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너는 이 돌 위에 떨어져서 부서질 것이고 이 돌이 너희 위에 떨어져서 가루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모퉁이돌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지지자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내가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그 주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서지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이곳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질 때 이때는 주님 앞에 설 때를 말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내가 죽어 주님 앞에 서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거나 그때에 주님 앞에 내가 모퉁이 돌로 삼아 주님과 함께하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을 여전히 외면하며 살았던 사람인지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할지 부서질지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 녹록치 않는 건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노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수고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의 지탱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든든히 받들어 주심을 알며마 내 모든 수고가 그냥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을 닮는 자로 살아가는 것, 땀 흘리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권리들,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착각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먼저 삼으셨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마음껏 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마땅함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포도원의 농부처럼 어리석은 생각으로 사는 자가 되지 맙시다. 주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셨다는 것, 나를 어떤 자로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됩시다. 농부는 농부로 부름받았는데 그냥 자신을 관리자로 착각함으로 인해서 삶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로서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행한다면 우린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 드릴 최상의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힘들다고 하기 싫다고 떼쓰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함으로 주님께 열매를 가득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내 삶이